안녕하십니까, 제프레입니다. 자, 드디어 갖고 나왔습니다. 제가 오늘 에스턴 마틴 라피드를 갖고 왔는데,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처음이에요. 여러분들, 이거 일단 12기통이고 영국차의 일단 자존심, 귀족차. 영국차들 보면은 다른 회사로 다 넘어갔거든요. 막 벤틀리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막 폭스바겐으로 넘어가고, 제규어도 어디냐, 저기 인도로 갔잖아요. 인도로 저렇게 싹싹. 근데 얘만 영국에 그대로 남아있고, 영화에도 등장하고. 007 봤어요 안 봤어요? 송피디? 봤어요. 게임하던 거 말고 007빵 말고 실제 영화 007에 나오는 차예요. 그래서 오늘 이 12기통의 감성을 느껴보고, 이 차 가격이 거의 3억입니다. 3억 중 이 차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? 이런 것도 궁금했거든요.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뭐예요? 오늘 이 차를 끌고 온 사람이 나이가 20이에요 이제 너무 익숙한가요? 왜 요거 한 15살이 끌고 와야 돼? 그건 아니잖아요. 중딩이 끌고 온 건 아니잖아요. 아니 어떻게 20살이 이 차를 끌고 나올 수 있지?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강남에 땅 보러 오셨어요? 아니, 뭐 그런 건 아니고. 아니, 오늘 지금 강남 땅 보러 온 그 부동산 그 업자 같은데? 안녕하세요. 설마 20살? 네, 20살. 03년생. 잠깐만, 03년생이 어떻게, 잠깐만, 에스턴 마틴을. 미치겠는데? 그쵸, 나이가 몇 살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일단 가시죠. 아, 이제 저 20살 하도 봐가지고 괜찮아요. 이제 마음 편하네요. 에스턴 마틴의 20살이라고 하니까 좀 깜짝 놀랐을 뿐이에요.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저는 서울에 사는 20살이라고 합니다. 03년생? 네. 근데 전 너무 궁금한 게, 이 에스턴 마틴 끌고 다니면은 주위 반응이 어때요? 우선은 막 딱 자태가 있으니까 네. 막 우와 막 이러는데, 제네시스야? 제네시스야?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네, 스팀 싹 올라오고. 제네시스 아니고 이거는 네. 영국 그 귀족이 타는 에스턴 마틴이라는 차량이야. 007 영화에도 나왔고 제임스 본드가 탄 차량이야.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. 저도요, A8 샀잖아요. 네. 내가 왜 S클래스를 팔고 A8을 샀냐면 일단 가솔린이고 롱바디야 하다가 포기해요 그냥. 네, 아니야 그냥 잘 타고 있어. 네, 입이 아파요. 이것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차구나. 네, 그쵸. 그리고 저는요, 아까 이 차에 뒷좌석이랑 실내를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. 잠깐만, 이 차가 3억이라고? 이 차가 3억이로 이 정도로 좀 느껴지더라고요. 맞아요. 이 차의 또 장단점이 명확하다면서요? 네, 좀 명확하죠. 한 번씩 이 차를 끌고 네. 친구들 앞에 딱 내렸을 때 어때요? 우선은 이게 시동 걸 때 네. 우왕 하면서 막 호랑이의 울음소리 막 네, 그렇죠. 예, 예. 그런 거 있다 보니까 네. 저 하차할 때도 이렇게 차량 문이 또 위로 열리거든요. 그렇죠. 보도블록에 걸리지 않아. 네. 최고예요. 그냥 말이 필요 없죠.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청담동에 가도 먹히는 차고, 제일 궁금한 게 네.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? 지금 그냥 부동산 쪽 그냥 공부하고. 공부하고? 네, 알바 같은 거 살짝 리셀? 살짝 그런 걸로 조금씩 벌고 있고요? 돈을 벌고 있어요. 그 부동산 대박이 나셨나? 그런 건 아니고 이제. 네. 어떻게 해서 또 이 차를 끌고 왔는지는 또 바로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. 네, 네, 그렇죠. 이 차 좀 구경 좀 하다가 제가 또 다시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이게 11년식이에요. 이게 딱 눈깔만 봐도 알아요. 저 옛날 느낌은 난다 하는데, 디자인 자체는 요즘 차랑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아요. 왜냐면은 요런 요 주둥이 라인이랑 요런 데 라인이 전체적으로는 볼만은 하거든요. 근데 좀 디테일적으로 가까이서 보잖아요. 그러면은 구형이다. 옛날 차다. 이런 느낌은 좀씩 나요. 원래 이거 제네시스 마크인데 바꿔 붙이고 온 거죠? 아니에요. 요걸 설명해야 되는 거죠? 네, 그렇죠. 이건 제네시스 마크가 아니야. 에스턴 마틴이라는 차야. 이렇게 하면서 따라한 거죠. 제네시스가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비슷하게 따라한 거긴 한데, 요거를 다 또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게 12기통이거든요? 그래서 요쪽에 열을 빼주지 않으면 차 폭발해요. 외관 디자인은 요즘 차와 비교해도 크게 꿀리진 않는데, 실내를 보면 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. 깜짝 아주 그냥. 요 옆 라인에서 이거 보이시죠? V12. 12기통이 전 진짜 제대로 몰아본 적이 없거든요. 어때요, 운전할 때? 진짜 이건 너무 사벽이라고 말할 수 있죠. 밟아도 끝없이 나가고? 네, 배기 사운드로만으로도 그냥 다니면은 그냥. 네, 03년생과 12기통 배기 질감을 얘기하고 있다니. 저는 04학번이거든요. 너무 부러워요. 거기다 억지로 뒷문을 좀 껴는 느낌이에요. 이 정도면 진짜 벌써 저 예상이 되는데요. 다락방 들어간 느낌? 뒷자리는 포기해야 된다고 봐야죠. 거의 포기해야 돼요? 네. 뒷자리 타본 적 있어요? 네, 타봤는데 우선 허리가 이제 1시간 이내로 이제 살이 난다는. 그리고 차체가 진짜 엄청나죠. 그래서 20살이 가오 살리기에는, 아니다, 이건 30살이 살리든 40살이 살리든 똑같겠는데? 가오 살리기엔 정말 최강이겠는데요? 그리고 여러분들, 이 차는 보도블럭에 걸리지 않아요. 도어가 대각선 위로 열려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측면 주차 어디를 해도 편안한 거죠. 그럼 이제 진짜 궁금증을 좀 풀어야 돼. 네. 이 차 뭐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저희 아버지가 차를 좋아하셔가지고 네. 좋은 차도 어쩌다 보니 끄게 되었고. 아버지 차? 네. 아버지 차를 이렇게 좀 가끔씩 끄는 거예요? 네. 제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보험 들고, 이제 일일 보험 들고. 진짜요? 이 차는 어떨 때 한 번씩 얻어 타요? 이거는 저도 진짜 좀 무서운 어마무시한 차량이라 네. 진짜 가끔 그냥
이 V12기통의 자연흡기의 그 맛을 느끼고 싶을 때. 아, 그 맛은 도대체 언제 느끼고 싶나요? 기분이 칙칙하고 우울할 때 이제 아, 한번 이제 월드컵 대교에서 이제 뿡 한번 쏴주면은 네. 진짜 그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고 그냥 남자의 마음을 좀 울린다고 해야 되죠. 그러면은 기름이랑 이런 것도 직접 넣어요? 네, 기름하고 보험료 막 그런 거는 제가 다 내고 품위 유지비 그런 것도 제가 다. 아, 부모님은 딱 차만 빌려주는 거예요? 네, 딱 차만 진짜. 용돈도 안 줘요? 네, 용돈 없죠. 20살인데 제가 벌어야죠. 또 되게 희한하다. 네. 다 차는 빌려주되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유지하고 타. 네, 맞아요. 타고 오면은 네. 기름 만땅 넣어놔라 이런 건가요? 네, 네, 진짜. 진짜 만땅 넣어놔야 돼요. 진짜 안 그러면 안 빌려줘요? 네,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, 그냥. 세차까지 해야 돼요. 게다가 기름 만땅 넣고 세차까지 깔끔하게 그냥 그렇게 하고 딱 세워놔야 돼요? 네, 그리고 딱 이제 세워놓으면 이제 다음에 부담 없이 전에 저 오늘 차 좀. 아, 그리고 이게 테슬라 같이 열리네요. 이렇게. 열면은 여기 창문이 살짝 내려와요. 갑자기 실내다니까 따라라라라 이런 느낌이 살짝 나면서 갑자기 실내에서 좀 11년식 차의 티가 좀 나네요. 운전석도 독방이에요. 시야가 너무 좁아요. 네, 맞아요. 야, 이거 운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의자를 뒤로 밀잖아요. 그럼 제 뒷자리는 아무도 못 탈 것 같아요. 이 여러분 문 여는 버튼이고요. 이쪽에 문에 대해서 기능은 정말 이런 투박한 버튼들 이런 거밖에 없고 근데 이 가죽은 진짜 다 좋은 거 썼네. 그리고 이 키가 다 크리스탈로 깎아 만들었대요. 이게 뭔가 고급 지퍼라이터 같지 않아요? 자, 요거 이렇게 해서요 꾹. 아, 요렇게 그러면요 이 키를 항상 넣다 뺐다 해야겠네요. 아, 예, 그쵸. 자, 이거 뭐야? 여기 왜 486 컴퓨터가 나와요? 이륙할 준비를 하는 거라서. 이게 다 올라온 거예요? 예, 그쵸. 그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대각으로 봐야 돼요 이거를? 아, 이거는 근데 거의 볼 저기가 없어요. 터치 안 되고. 아, 터치도 안 되고요? 그냥 후방 카메라만 나와요. 요쪽 지금 보이시죠? 요 부분하고 요게 지금 저희 제 핸드폰을 놓고 다니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핸드폰 크기예요 딱 완전히. 그리고요 요쪽이 지금 보이세요? CR&D 요쪽으로 하는 거. 되게 좀 이거 안 헷갈려요 이거 운전할 때? 한 번씩? 네, 오히려 편해요. 요쪽에 정말 아날로그의 느낌이 딱 있네요. 야,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? 이 고급차의 요 표시 뭐죠? 버튼에? 그리고 요쪽도 이제 다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다 돼 있어요. 유튜브 보면은 다 터치로 돼 있던데 이건 더 구형인가 봐요. 뭐 감성이죠, 이게. 그리고 요쪽에는 어떻게 요크루트밖에 안 들어가겠죠? 거기 커피 들어가나요, 여기? 커피 한 잔밖에 못 먹어요. 그리고 요 핸들 있잖아요. 요 핸들이 진짜 좀 테슬라 핸들 닮았어요. 아무런 기능이 없네요. 요 계기판이 와, 이거 진심으로 달리는 거에만 신경을 썼네. 그쵸, 오로지 요 그냥 속도 게이지랑 RPM 게이지하고 끝이네요. 네, 맞아요. 이게 연비가 진짜 한 3 정도 나와요? 예. 대박이에요? 진짜 역대급이죠, 이거. 역대급? 네, 저 우울해져요. 기름 게이지 보면은. 아, 네. 갑자기 막 우울해져요. 저 이제 독방에 좀 들어갔다 올게요. 저 이번에 들어가면 5년 살다 와야 되거든요. 죄송합니다. 5년 후에 뵙겠습니다. 지금 저는 굉장히 공손합니다. 여러분들. 그리고 이 머리 공간은 그래도 겨우 닿진 않아요. 요 왼쪽 보시면은 여기가 완전 또 다 가운데를 크게 막고 있어가지고요. 옆으로 이동도 안 돼. 경찰 후송 차량으로 좋겠는데요? 이게 이걸 타면은 뒷좌석 타면 좀 착해지더라고요. 도시락을 펴볼 필요도 없고, 얘도 뒷좌석에는 컵홀더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. 아, 그래도 요 송풍구가 완전히 그냥 저한테 직방으로 싸주네요. 그래도 요쪽에 뒷좌석에는 좀 요런 이렇게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게 조금씩은 있고요. 요 뒤에 공간이 바로 그냥 트렁크예요. SUV들 보면은 의자 뒤가 바로 트렁크잖아요. 그래서 요런 공간이 좀 있는데 그 브레이크 밟으면 물건 다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? 가림막 치면은. 아, 가림막은 또 따로 있어요? 네. 근데 요 위에가 또 전부 다 재질이 아까 제가 좋다고 한 게 알칸트라로 다 마감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옛날 차기는 한데 이런 실내 재질은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. 요 엉덩이 요 라인 있잖아요. 옛날 차 F타입 탈 때 그 라인인데 이 라인은 진짜 그냥 어떻게 단점을 깔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요 뒷모습으로 오면은 옛날 우리 어릴 때 과학 시간에 했던 자석이 하나 달려있네? 요 자석 알죠? 이렇게 된 거. 아, 이거는 아주 이제 구형 느낌이 여기서 또 확 납니다. 앞모습보다 뒷모습에서 더 나는 것 같아요. 자, 요 이제 요 조그만 버튼 하나 있잖아요. 요거 딱 열면은 끝? 설마 수동인가요? 네. 아, 뜨거워. 이렇게. 아, 그래도 트렁크 공간은 그래도 좀 있는 편이네요.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그 가림막 이렇게. 네네. 아,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물건이 쏟아지진 않네. 요 정도면은 그냥 웬만한 짐은 다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닫을 때 다시 발로 차고 이런 건 없을 테고 손잡이 없고 그냥 이렇게 맨손. 아, 뜨거워. 한 번씩 그래도 네. 모임이나 이런 데 다 끌고 나갔을 때 네. 안 물어봐요? 이거 이 차는 어떤 차야 이렇게? 제가 물어보면 다 솔직하게 얘기하죠 뭐. 아, 부모님 차 끌고 나왔다? 네, 그냥 내가 타고 싶어서 차 좋아해서. 아, 그렇다. 근데 안 물어보면은 그냥 굳이 그런 거 얘기 안 하죠?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. 그냥 멋있게 이렇게 딱 네. 이렇게 저도 이게 만약 아버지 차를 끌고 나왔다 하잖아요. 그러면은 야, 어떻게 됐어? 하면 그냥 야, 이 차 뭐냐니까 그냥 뭐 계속 이렇게 저는 그럴 것 같아요. 한번 나갈 때마다 기름값 한 얼마씩 들어요? 지금 제일 싼 데가 한 2,000원대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네. 넣었는데
16만 원. 16만 원? 네. 그리고 그러면 몇 킬로 정도 타나요? 16만 원이면 계산을 해보니까 190킬로도 못 타더라고요. 190킬로요? 네, 제가 운전 스타일이 우선 네. 이걸 타면은 밟아야 된다? 또 살짝 뻥 뚫려서 좀 밟아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연비 네. 1, 2킬로 아닌가요 그러면? 네, 진짜 막 순간연비 0킬로 나오고 막 진짜 그럴 거라 바닥에 그냥 콸콸콸 쏟고 다니는 정도? 네, 진짜 기름을 그냥 와, 이 정도로? 야, 이거 한 번 탈 때마다 마음의 각오를 해야겠네. 아, 진짜 저 거짓말 하나 안 치고 이거 네. 집에다 두고 저 버스 타고 다녀요. 고액의 되게 비싼 차고 도로에 없는 차잖아요. 아, 예, 그쵸. 뭐 이 차를 진짜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날은 뭐 로또를 사라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. 네, 맞아요. 와, 이 차를 타면 그냥 차주가 누군지 웬만하면 다 알겠네. 아, 저 에스턴 마틴 라피드 저 차주 내가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, 그죠? 네. 너무나 차가 길거리에 없기 때문에 제 차보다 보기 힘든 차량입니다. 아, 오늘 친구분을 모시고 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덥게 입고 나오셨어요? 아, 또 이제 오늘 에스턴 마틴 탄다고 하니까 네. 007 이제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. 야, 그 느낌 내려다가 친구분 열사병 걸리겠는데? 너무 더워요 지금. 지금 미치겠죠? 네. 안에 또 입었네. 벗으세요, 벗어요, 벗어. 007 하려다 죽어요. 20살 친구가 봤을 때 네. 어때요? 같은 친구 20살이 이걸 끌고 나왔으면? 네. 일단 웅장함이 좀 느껴지죠. 웅장함이고 뭐고 그냥 20살 때 외제차를 딱 끌고 나오면 엄청날 것 같은데? 네, 외제차도 외제차인데 네. 얘가 소리가 죽여요 진짜. 아, 그래요? 네. 와, 이게 소리 들으면서 딱 이렇게 딱 오는 모습을 보면 네. 아, 내가 좋은 친구로 됐구나. 진짜 20살이 이걸 끌고 다니면은 그 어때? 인식이 어때요? 일단은 저는 괜찮은데 네. 다른 이제 주변 사람들 볼 때는 살짝 네. 좀 안 좋은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.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좀 반반으로 나뉘어요. 저희 30대가 끌고 나와도 똑같아요. 쟤 뭐지? 야, 너 성공했어? 야, 너 무슨 사업 아이템 터졌니? 뭐 이 정도인데 만약에 20살이 끌고 나왔다고 하면은 진짜 좀 말이 안 되는데요. 두 분 다 드림카가 뭐예요? 그냥 진짜 현실적으로 타고 싶은 드림카?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포르쉐 박스터. 박스터? 네. 아, 현실이 박스터? 네. 예. 비현실은? 가능할 것 같아요. 좀 열심히. 아, 열심히 살면? 비현실적으로는 아벤타도르 SVJ. 아, SVJ? 네. 친구는요? 아,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벤츠 구형. 아, 벤츠 구형? 네, 벤츠 구형. 그쵸. 네. 이클래스? 네, 이클래스. 아, 벤츠가 되게 좋아요? 네, 그렇죠. 비현실적으로는 좀? 네, 비현실적으로는 저 파네라. 다들 나보다도 꿈의 차들이 더 높구나. 최고 장점이 있는데요. 이거 네. 클럽 앞에 대놓고 이제 이렇게 딱 서 있으면. 아, 이 차를 클럽 앞에 딱 주차해 놓고. 네. 네네. 이렇게 딱 서 있으면. 네. 문짝 두 개 딱 열어놔요. 이렇게. 두 개 딱 열어놓고. 닫으면 안 되죠. 절대 네. 열어놔야 되죠. 무조건 열어놔야 돼요. 네. 예, 딱 열어놓고 딱 서 있으면 이제 여자애들이 이제 말 걸죠. 이제 아, 뭐예요 이 차하고 이제. 아, 진짜요? 네. 넘어갔어. 넘어갔어. 아, 말은 안 걸어요? 아예 못. 아, 너무 넘어갔나? 아, 지금 이제 제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 호송 차에 탔어요. 이 정도면은 거의 독박 아니에요? 무슨 재 지으셨어요? 네, 이 차에 탄젤이 졌어요. 아, 이 차에 탄젤이었어요? 네. 아, 핸들이 그래도 너무 무거워가지고. 핸들 너무 무거워요? 네, 좀 옛날 차여서 좀 무겁네요. 포츠 모드로 한번 넣어놓고. 네, 어떤 배기음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. 네, 우선 오토로 이게 살짝만 밟아도 와, 막 튀어나가네요? 이거 후륜이라. 네. 오와우. 와, 이게 바로 그 호랑이 기운이에요? 네, 그렇다고 봐야죠. 와, 대박이다. 헤드를 한번 써볼게요. 와우. 야, 이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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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와우, 바로 이 느낌이에요 지금? 네, 진짜. 아이, 와, 장난 아니다. 12기통이라서 이 배기음이 그냥 끝장나네요. 장점들은 많이 있잖아요. 배기음도 좋고, 네. 달림맛 나고, 그런 게 있는데, 단점은 뭐가 있어요? 단점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고. 아, 네, 기름 너무 많이 먹는다. 네, 그리고 이제 또 오디오가 네. 또 블루투스가 안 돼요. CD를 넣어야 되나요? 네, CD 아니면 이제 선으로 이제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. 네. 그것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. 네. 그리고 또 이제 차가 너무 큰 거? 아, 길죠, 좀? 네, 길고 대형 세단이니까. 뭐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 있나 모르겠는데. 저한테는 좀. 단점이에요. 그 부모님 차가 아니고 본인 차라면 이 돈 주고 이 차 삽니까 안 삽니까? 아, 안 사요. 아, 저도요. 이 돈 주고 친구는? 차라리 네. 그냥. 아, 저도 저 다른 걸 사지 않을까 이거요. 무슨 재 지으셨다고요? 이 차에 탄재를 줬습니다. 어, 세 번을 물어봐도 재밌는 문구가 안 나오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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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뒷좌석이 장점이 하나 있네요. 뒷좌석이 너무 좁으니까요. 이 차가 아무리 밟고 흔들고 이렇게 쏴 제껴도요. 되게 안정감 있죠? 네네. 네. 무슨 젤 줬다고요? 하나, 둘, 셋. 아, 이거 생각 좀 해보고 올게요. 저는 일단 오늘 뭐 이렇게 20살 분이 이제 에스턴 마틴을 끌고 다닌 것도 놀라웠긴 한데 이 차 자체에 좀 놀랐어요. 정말 좀 비운의 차이지 않나. 왜 이렇게 좀 많이 안 팔렸는지는 좀 알 것 같긴 하고. 근데 이 달릴 때는 그리고 다른 것 좀 다 있게 해주네요. 네, 진짜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
보면 그대로 에스턴 마틴의 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달릴 때 하나만큼은 진짜 짱이고요.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옵션, 편의 공간 이런 걸 워낙 많이 따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정말 매니아들이 좀 많이 탈 만한 차. 네, 맞아요. 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카푸어로 등장을 하셨을 줄 알겠는데 많이 실망을 네. 했겠는데요. 그렇죠? 네. 20살의 에스턴 마틴 오늘 촬영을 해봤는데 저희 나이 때 곧 40도요. 이 차 끌고 어디 가잖아요. 짱 먹어요. 20살이든 40살이든 짱 먹는 차예요. 짱 먹기는. 아, 여러분들 맞아. 오늘의 한 줄평. 이 차는 제네시스가 아니다. 이상 채뿌리였습니다. 아 이제 곧 군대 가야 되죠? 네 군대. 따라라랑 거기 가면 이제 트럭 탈 거예요. 알겠죠? 네 저 운전병. 네 저 트럭 탈 거니까 이런 느낌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. 네 알죠.